꼬시네. 귀여워. 아이 졸려. 몸이 축축 처져요. 얘는 화이트 리의 식빵입니다. 그분이 도움을 주셨어요. 대표님 K 일도 궁금하고 경쟁에서 만났어요. 너 이름 알고 있어. 그러니까 K가 돕기로 엄청장님이 대표님한테 연락하실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우성순대인데 포장 배달시켰거든요. 근데 확실히 가서 먹는 게 좀 더 맛있긴 해요.
힘이 없으니까 속상해. 이게 있어. 이제 먹을 게 없어. 갑자기 먹을 수 있는 게 없다. 나 유학하고 미국 가. 맛있다. 근데 왜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? 왔다고?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? 근데 나는 싫어하는 애야. 그래 멍청아. 갑자기 재활을 하러 간다고? 아저씨! 아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죠. 올라가 있어. 어? 옳지. 근데 뭔데? 아, 야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형한테 있어. 형 배에 있어. 네, 여기는 이거는 샘초롱에서 나온 요리공리 쌀떡볶이입니다. 저희가 그 유명한 대기업들한테도 다 유통을 하는 그런 거래요. 유통을 하는 회사래요. 매콤 컵떡볶이, 까르보나라, 비빔컵 치즈까지. 마이크로웨이브, 얘는 전자레인지 3분. 어머, 떡 모양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. 신기한데? 넣고 그 기본 컵 떡볶이 먼저. 이거 냄새 좋은데. 어, 뭔가 시장 떡볶이 맛? 향이? 제가 기존에 먹었던 그런 좀 공장 맛 떡보다는, 공장 맛 떡이라 해야 되나? 그런 떡보다는 훨씬 더 쫄깃하고 맛있어요. 근데 양념도 진짜 맛있다. 포장마차에 사는 그런 떡볶이 맛이에요. 오, 향이 진짜 풍부하고 진해요. 치즈 맛이요. 동그란 꽃 모양처럼 다섯 개의 꼬멍 구멍 뜯어 있고.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그 쌀떡 맛을 좀 구현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 쌀떡 그 느낌이다. 맛있다. 저 비빔도 한번 먹을까? 제가 국물이 좀 많게 돼가지고. 이건 제가 비빔컵 다시 만든 거거든요. 얘는 그 까르보 치즈보다는 조금 매운맛은 없고 좀 치즈의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맛이에요.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즈가 조금 더 진한 편인 것 같아요.
신기한 게 이렇게 넣어도 떡에 간이 배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이 원하는 딱 물만큼만 되면 진짜 이렇게 꾸덕하면서도 촉촉하고 쫄깃한 시장표 떡볶이가 됩니다. 저는 제일 맛있는 게 깔고 매콤. 시원해, 신기하네. 진짜 시장 떡볶이 맛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그 이모네, 대전에 이모네 떡볶이 있죠? 그 맛 나요. 이건 보면 먹을수록 더 맛있네. 맛있어. 나 시장 떡볶이 맛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거. 다음에, 그냥 나는 좀 자극적인 느낌이 좋다면 이거. 근데 그 손이 가네. 10분동안 쉬렴. 또 잘 자렴. 커밍스. 가루가 잘 됐군요. 둥글리기. 뚜껑이
넌 뭐 먹는 거야, 어차피. 3, 2, 1. 와. 완벽하게 성공했네요. 오. 오.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? 우와. 너무 맛있어. 내가 만든 게 맞나요, 이거? 너무 맛있는데요? 시키고 가지 워워 너거 아니고 내거 여기다가 이제 빵 몰라 발라 먹어볼게요. 이제 식혔다가 역시 빵은 갓빵이 제일 맛있어요. 보이시나요? 잘 떠져요. 이렇게 맛있다. 부들부들 촉촉해요. 좀 식히고 빵칼로 잘라서 소분해 넣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재밌다. 맛있으니까. 근데 만들었는데 맛있으면 또 만들고 싶어져요. 랩에 씌워서 보관을 해볼게요. 티밥까지 집어. 역시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. 아, 진짜 먹고 싶다. 먹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. 초등학교 어디 있어요, 지역? 저 강동구에 살고 있고 강동구에 있어요. 네, 저는 장거리 괜찮아요. 그렇지. 저는 학교인데요.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학대 학대 아시나요? 제가 한권을 치마.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? 회사 노래 현재 아웃 파이팅에서 스킨케어 연구.
이거는 13년 차. 너 지금도 그대로 입을 만큼 잘 유지를 하고 있어. 저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내면과 외면을 잘하게 됐어. 너무 대단해. 긍정도 있으신지. 전 질문 있습니다. 저 코너 쳤어요. 첫 나랑 하면 돼? 그 사람 나. 그분이 영어다. 저도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뭔가 둘이 너무 높대요. 질문을 물어봤습니다. 마음이 정말 편해졌었어. 좀 물어보고 싶어요.